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 아, 모드 팩토리. MK2네요. 얘는 모듈레이션 이펙터예요. 짠. 혹시 무어는? 네. 캔디캔디한 색깔. 이런 게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딱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무어가. 네. 아, 대신 스피드와 컨트롤이 있고요. 그열몇 가지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가지. 11가지의 모듈레이션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버튼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네, F 스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인, 아웃이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DC 있고. 야, 이런 미니 페달은요,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C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100. 50g. 아, 150g. 얘네는 150g. 얘네보다 좀더 크면 250g. 네, 와우. 이거는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우선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호입니다. 네, 지하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한 달간 계속 학원용 이펙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맞춤, 아, 또 이게 어떻게 알고 또 학원 주간. 학원 주관, 학원 월간, 네, 월간 학원. 네, 네. 월간 필로소피 음악 학원. 뭐 그런 느낌. 아, 이제 외우셨네요. 네. 계속 홍보는 계속됩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오늘 함께 해볼 기회는요. 무어 오디오. 모드 팩토리. 모듈레이션 팩토리라는 얘기겠죠, 뭐. 그렇죠. 네. MK2입니다. 얘가, 우선 98,000원이에요. 우선은 뭐 적정한 뭐 근데 보통 이런 사이즈. 11가지죠, 지금. 그렇죠. 11가지의 모듈레이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에 8,000원 정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8,000원. 8,900원 뭐이 정도? 네. 네. 굉장히 그 하나 모듈레이션 이제 구매를 하려면 뭐 적어도 7, 8만 원. 그렇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네, 컴퓨터로. 8만 원씩 따져갖고 11개면은 80 90, 88만 원, 90만 원. 90만 예. 원이잖아요. 그게 딱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대충 봤을 때 10분의 1. 얘가 우선은 뭐 11가지 모드로 되어 있긴 한데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시리즈랑 패러렐. 패러렐이 있어요. 이게 직렬과 병렬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예, 그렇죠. 해도 좀 마찬가지죠. 딥하고 약간 좀 그렇죠. 클래식하고 딥하냐 뭐 네. 이게. 이게 또 FX 모드로 했을 때 병렬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피드, 뎁스, 컨트롤 뭐 어허 이렇게 예. 네, 다 있습니다. 자, 사운드 좀 들어볼게요. 지금 우선은 코러스? 자체예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 거를 봐도 얘네 지금 비브라토거든요. 말고 그럼 로터리. 모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진짜 노멀한. 예. 우리가 그냥 정말 클래식한 보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걔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디지털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아날로그 사운드에 더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우리는 패럴로 바꿔버릴까요? 빨갛게 불이 바뀌고요. 네. 좀더 딥하고 풍부해졌죠. 병렬이라서. 진짜 아날로그 틱하죠. 뭐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오토바우도 있어요. 야, 이거 오토바우도 되게 좋네요. 스피드 조절도 예.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저?
야, 이게 난 돋보기 없어서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돋보기가 없어서 안 보인다고요? 네. 지금 계속 병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뭐죠? 이거 스터트. 어, 이거구나. 네. 와. 딱딱딱딱. 네. 이게 스피드 조절이 가능하니까. 아, 완전히 트윈리벌 분해 이거. 뎁스를 좀 줄이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링, 링. 링? 링 모듈레이터? 이거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좀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풍부해지죠 링이니까 네. 이건 로우 비트. 어? 이거 뭐야? 우와. 일부러 이런 건가 봐요. 아 로우 비트. 자 이제 스피드 조절. 잡음이 움직여. 오 이거 저 레드락 한번 밟아보실래? 로우 비트에서 올... 야 이 사람들 머리가 올 이게 있어? 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 야, 야 기가 막히네 이거. 기가 막히네요 이거. 와우. 그리고 이게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뭐냐면 탭 템포가 있어요. 띠로리. 띠로리. 자 그럼 우리 시리즈를 한번 놔놓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로터리로 해놓고 스피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스피드가 네 이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두 번 누르면 빨간색 바뀌죠. 네. 그럼 스피드다. 빨간색으로 바뀌면 스피드. 네. 비슷한 거죠. 탭 템포. 야, 야, 이 모든 네. 학원의 필수품 아닐까요? 이거 통기타 위주이기 때문에 뭐. 네. 하지만 네, 다 가능하다는 거. 와, 이거 되게 좋네요. 우와 이게 또 뭔지 알아요? 뭘? 엑셀 기능이 있어요. 엑셀 기능이 있어요. 봐봐요. 스피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쭉 누르고 있으면 스피드가 증가해요. 봐요. 미쳤구나? 누르면 다시 네. 제 스피드 다시 홀드하면 다시 와 미쳤다 이거. 엑셀 기능이 있어. 풋스위치로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온, 오프랑 엑셀과 와 놓으면 다시 그 이거를 아, 나 끝. 처음 봤어 사실 야, 엑셀은 끝판왕이네 끝판왕 이거 야 아 저 아주 요즘 우리 버즈비에서 파는 그 부티 그 비싼 이펙트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리볼브 꾹 밟고서 쭉 퍼지는 거 있죠 근데 뭐 어디여도 다 하는구나 그거. 와 얘네 너무 웃긴다. 와, 이걸 엑셀로 야. 만들었냐. 야 머리가 웃기네, 좋은 이거. 건지 뭐 어떻게. 아 하다 보니까 됐나? 아 설마요. 뭐. 코일을 감다 보니까 많이 된 거. 이런 거 아닐까. 허허. 야 극적인 뭐, 효과를 낼 때 네. 사용하는 거잖아요. 로타리에다 놓고 치면. 아, 이 좋다 이거 야. 너무 웃기네 이거. 이거 좋다 마지막에 이거. 이제 엔딩 하기 네. 전에 어. 쫙 쳐봐 쫙.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대박이네요. 자, 98,000원입니다. 사갈까 이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자,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11개가 다 좋아.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아, 미쳤어 이거. 너무 웃기네. 야. 네. 자,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디지텍 이펙터의 잼맨 솔로. 잼맨 네, JMS. 솔로. 네. 네, 잼맨 솔로 했었죠. 네. 진짜 아, 추억의 잼 페달이었어요. 네. 네. 좀 오바죠, 좀 페달이. 네. 아, 좀 심각했다. 오바해, 네. 오바해. 추억만이 남았던. 추억만. 네, 네, 마귀 근육이 님이 또 아, 이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느 정도의 썬데이. 그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인지 직감하게 한 네. 뭐였다고요? 셜록 말고? 아, 제시카의 추리극장.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한 줄평으로 심장병 치료제였던 비아그라. 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다? 그렇죠. 비아그라가 심장병 치료제였는데 그 어떻게 저게 됐죠? 그게. 그렇죠. 예, 네. 다른 방법으로 네, 세상을 구한 그런 비아그라에 빗대서 네. 이제 추억의 잼페달 뭐 다른 용도로 썼던 잼페달이었지만 네. 이제 와서는 추억과 함께 이제 불러내 추억 불러내기 용으로 네, 뭐 쓰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귀 근육님에게 님에게 또 선물 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이분 자주 뵐 것 같네요.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무오디오가 못 만드는 건 뭘까요? 되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비틀즈라는 그 알아 캔디? 네. 비틀즈 캔디. 네, 꿀이 들어있는 비틀즈. 아 좋다. 네. 뭔가 비틀즈인데 그 안에 꿀이 더 가미된 느낌. 네, 네. 좀 더 달달한.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이거 네. 어떻게 하지? 이거 점수를 좀 많이. 와, 이 98,000원? 98,000원 하나도 안 아깝네. 98,000원이니까. 네. 자, 자, 몇 대? 몇? 9점. 9점. 네, 아 이거는 아깝지 않은 점수죠. 무어 네. 오디오는 항상 이렇게 고득점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왔다 하면 뭐 버릴 뭐, 게 없어서 버릴 게 없어요. 네. 이게 보통 스피드를 아까처럼 그렇게 엑셀처럼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못 쓰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뭉뭉거리기 그러니까 이런데 그 위상이 변하기 예, 때문에 잡음인데 그게 맞아. 예. 이거를 그 스피드만 이렇게 올리는 아, 위상을 깎았다는 얘기인가? 야, 기가 막 아, 위상을 안정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스피드만 네, 그런가 봐. 그것도 진짜 기술이네요. 기술이에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럼 무어 오디오 우리 모드 팩토리 MK2와 함께 해봤고요. 참 신기하네요. 네. 다음 주에도 무어 오디오인데 네 저것도 획기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난 저렇게 좀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그게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미니멀한 것도 좋은데 이건 예. 좀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미니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귀엽게 만들어낸 것들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좋은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그 디자이너가 기가 막힌 사람인가 봐요. 연봉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연봉이 굉장히 셀 것 같지 않으면 외계에서 온 사람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귀염귀염을 좋아하던가 예, 아이들을 야, 좋아하던가 아,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